안녕하세요. 김아띠입니다. 올해는 7월 26일 개혁시장 위클리 온라인 미스붐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구독자가 어느덧 한 명, 두 명에서 111분으로 구독자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누르는 분이 결국 이제서야 한 분이 생겼어요. 계속 좋아요만 누르시다가 안 좋아요를 누르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하여튼 저한테 이제 안티팬이 생긴 겁니다. 안티팬. 안티팬은 이렇게 저한테 뭐 계속 좋아요만 눌러주시는데 안 좋아요 생겼으니까 참 신기하더라고요. 일단 제가 리뷰하는 거라서 본인과 좀 견해가 다를 수도 있지만 좀 이해하고 그렇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가겠습니다. 이월종 제주 생활의 중도. 제가 뭐랬어요? 서귀포의 이월종 미술관 가면 2층부터 시작해가지고 1층 공예 작업한다고 그분의 제자들인지 여러 선생님들이 작품 또 만들고 계시고 그리고 이런 작품은 이 서귀포 이월종 미술관에서 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주 인기가 많죠. 오늘은 이걸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좀더 보겠습니다. 현재가 250부터 시작. 현재가 10회 380만 원 달려가고 있고요. 쭉쭉 미술관 가셔가지고 나오실 때, 이 적는 난이 있습니다. 내가 이 작품을 구입하고자 한다. 그러면 이 종이 한 개, 어떤 작품. 어떤 작품 구입 희망한다. 그러면 미술관에서 본인한테 연락이 갈 겁니다. 그리고 뭐 이리저리 하셔가지고 이런 이왈종 선생님 그림은 구입하시면 됩니다. 이런 경매 루트가 아니라고 직접 미술관에서 사는 방법이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고요. 미술시장이 요즘 핫하죠. 노우님의 그림 보고 가겠습니다. 새들이란 그림이 있어요. 새들이란 그림이 쭉쭉 있는데, 노은 선생님의 그림이죠. 새네요, 새. 새들이 있고, 100부터 시작인데, 현재가 응찰해 주 10회 달려가고 있습니다. 노은님, 선생님 작품 쭉쭉 보고 가겠습니다. 박각 선생님 있죠. 지난번에 나왔는데, 현재가 1회.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물이 있는, 호수가 있는 그림 아주 좋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건 먼저, 이런 가격에 응찰 받으시는 분, 각순피라는 수결이 있는 이 작품을 응찰하시는 분, 먼저 축하드립니다. 조춘의 발당호반이라는 작품입니다. 이런 걸 60만 원에 가져가시면 그저죠. 10호 작품. 10호의 박각순 선생님 작품이다. 아주 괜찮습니다. 천칠봉 선생님 작품 나왔네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 근현대 화가이신 천칠봉, 천칠이라는 수결이 있죠. 수결 천칠, 천칠 적혔어요. 천칠 수경이 있고 작품은 코베이 옥션에서도 간간이 올라오기 때문에 거기서 코베이를 이용하셔도 간간이 천칠봉 선생님의 작품을 볼수 있습니다. 아주 괜찮죠. 이런 시골적인 아주 정겨운 그림. 산수가 있는 근현대 그림, 근대 작가의 그림을 보았습니다. 역시 50부터 시작 8회 달려가고 있습니다. 박특 선생님의 모가라든지 송유라든지 이런 작품 아주 정말 괜찮습니다. 1회 350 달려가고 있고요. 오승우 선생님 작품이 없네요. 안타깝게도 가격이 너무 높게 책정되었는지 오지호 선생님의 아드님이신 오승우 선생님 작품 나와 있습니다. 이런 작품은 달리는 말은 아주 좋다고 말하죠. 아주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마리. 와, 구마도입니다. 구마도. 와, 아홉 마리가 힘차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그림을 구입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그림. 가격이 조금 비싸지만 점집이라든지, 우리 뭐 철학관에서 뭐 이런 그림. 구입하시면 아주 괜찮죠. 오승우 선생님 그림 또 나왔네요. 펜지 꽃, 노란 꽃 그림 아주 좋습니다. 집안에 노란색, 빨간색 그림을 그려두시면 돈과 관련이 있고 부귀영화 관련 있는 이러한 그림도 아주 멋집니다. 여러분도 조금 보시고 가시겠습니다. 다 보셨습니까? 자, 넘어갈게요.
쭉쭉 홍영명 선생님, 조병덕 선생님, 김소봉 선생님, 오승우 선생님 쭉쭉 나와 있네요. 9페이지까지 있네요. 오승현 선생님 누드, 강문 선생님 누드, 김종학 선생님의 누드 중에서는 김종학 선생님의 누드, 그리고 최영림 선생님 그림 오랜만에 나왔네요. 전영림 선생님 역시 인기가 있고요. 제가 누누이 말하는 전영림 선생님 그림은 이런 거는 호당 100만 원 달려가고 있는데, 지금 2호 그림이 2호 그림 전혁림 수플립 빛날 혁 쓰시는 이런 전혁림 선생님의 태양이라는 작품은 아주 가치가 있으신 작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요 그림 구입하시는 분은 요런 거 누런 거 보기 싫지 않습니까? 이거 액자 하시는 데 가셔가지고 2호면 아크릴 액자로 한 4, 5만 원만 주면 되니까 꼭 구입하셔가지고 전영립 선생님 작품을 구입하신 후에 깔끔한 흰색 액자로, 고급 액자, 아크릴 액자로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 작품 구입하시는 분 축하드립니다. 전영립 그림은 그로써 가치가 있죠. 저 위에 보시면 전영립 그림 한번더 보이시죠? 전영립 선생님의 1호 판화입니다. 바라고. 저는 캔버스의 유체 방금 보셨습니다. 멋지죠? 쭉쭉 가보겠습니다. 박고석 선생님 작품인데, 이런 작품도 있네요. 박고석, 산의 화가로 유명하신 박고석 선생님. 설경구 선생님 그림, 80부터 시작인데, 80. 이용세 선생님 그림 있고, 쭉쭉 가보겠습니다. 신우 선생님 작품 다시 나왔고요. 최유가 선생님 작품 나왔고, 박영근 선생님 작품 있고요. 쭉쭉쭉쭉 보겠습니다. 신홍우 선생님 작품 크게 달려갔고, 임만혁 선생님 작품 역시 전준엽 선생님 작품. 지난번에 나왔던 그림들, 유찬됐던 그림들이 아주 그 가격에 올라와 있습니다. 전준엽 선생님 걸 보고 마지막으로 빛의 정원에서 고래 사냥이라는 작품 모두 행운이 깃드시기 바라면서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얼굴이 없네요.